최순실 사태를 수년 전 최초 폭로해 화제가 된 썬데이 저널이 최근 용산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도해 충격입니다. 주요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권력 내부의 폭로가 시작됐다는 것은 레임덕 때나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국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경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투신 소동을 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당시는 총선을 앞둔 시기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로 정권이 들끓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소문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 부부가 약점을 잡혔다는 말도 허황된 말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파도 파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행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둘러싼 설화가 나도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 요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란 점에서 여사의 스트레스가 과했기 때문에 평소 여사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이런 해석은 윤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알수 있다. 기본적으로 김 여사와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측은하게 보기 때문에 여사의 행동에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정무적 감각이나 역술적 능력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한다. 네, 저는 소동 정도라고 풍문에서 들었습니다. 뭐 자꾸 던지시고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의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사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면 여론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좁혀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의 수법이 뭔지,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인한테 접근하는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몇번 해보니까 이제 자기도 가락이 생겨. 그래서 아무나 찌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당선시키는 거 못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뭐냐? 2등한테 접근하면 기가 막혀.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어도 1등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공으로 가족이 싹 쫓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뭘 쓰느냐? 자기가 만들어놓은, 제조해놓은 탄이죠. 완벽하게 작동하는 여론조사 풀. 여기 어떻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걸 쫙 돌려가지고 사전선거운동처럼 쓰거나, 아니면 그 전환점이 필요할 요때쯤 우리 후보가 1번 1위 한번 치고 딱 나간다. 해가지고 컨벤션 효과 쫙 끌어올린다. 그렇지. 요거 할때빵 한번 시도트리면, 그리고 대세론을 굳히기 할 때. 너무 좋죠. 저는 진짜 저거는 거의 좁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네. 네. 우리가 판결문 보고 아저 사람 수법이 뭐구나라는 걸 짐작하는 정도였고,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정도였고, 추측이었는데. 불법의 영역에서 약간 비껴있는 것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당원 명부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 개입한 흔적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동훈이 이렇게 명태를 치는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김건희와의 이 카톡 전에 공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건희와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직접 칼럼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글을 쓴 것이라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가 위기에 빠지면 정말 기쁜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제3당으로 보수진영 험지인 동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더럽고 우리 후보의 문제도 심각했고 여당 후보도 약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민주진영에 오랜 기간 문제가 될 인물입니다. 이번 기회에 명태랑 함께 동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정권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발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